안녕하세요.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복합관계 형용사와 복합관계 부사에 대하여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해석하는 방법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복합관계 대명사, 이 ever가 들어가는 게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했죠?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지지할 것이다. 것을, 모르겠으면 was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녀가 만든 것을. 근데 ever가 들어가니까 무엇이든지, 그녀가 만든 무엇이든지. 자, 1-1과 여러분, 1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지우려니까요. 찾았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때 나오는 whatever는 뒤에 명사가 없는데 1-1은 이렇게 뒤에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명사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아. 해석합니다. 그들은 지지할 것이다. 무슨 결정이든지, 무슨 결정이든지 그녀가 만드는 이렇게 그들은 지지할 것입니다. 무슨 결정이든지 그녀가 만드는. 자, 이제 2번을 한번 봐보는데 여러분, 2번에 나오는 이 복합관계 부사가 있죠. 복합관계 부사라는 것은 시간, 장소, 이유, 방법을 나타내는 where나 when이나 how 뒤에 이렇게 ever가 들어가는 게 복합관계 부사야. 이런 거 몰라도 돼. 용어는 중요한 건 해석하는 방법이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복합관계 부사는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 그러면 양보로 해석해. 양보, 뭐뭐이든지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석해 볼까요? 어디를 그녀가 가더라도, 어디를 그녀가 가든지 간에 이렇게 양보로요. 그녀가 어디를 갈지라도 이렇게 양보로 있습니다. 면무리의 사람들이 명사 대하여 이제 뭐뭐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보려고 그녀를. 자, 이렇게 콤마가 들어가는 이렇게 양보 부사절은 노메르 의문사로 쪼갤 수가 있어요. 실실 쪼개지 말고 노메르 의문사로 이게 더잘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를 그녀가 가더라도 있습니다. 면무리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녀를 보려고. 근데 시험에서 가장 잘 나온 것은 여러분 뭐가 잘 나오냐면 이 하우에버가 잘 나와. 하우에버. 근데 우리 공부했네. 뭘 공부했어? 하우에버 뒤에 콤마가 나와. 그럼 이건 그러나요? 그러나. 근데 하우에버 뒤에 콤마가 나오지 않고 뒤에 주로 뭐가 나와? 형용사나 이렇게 부사가 나와요. 그럼 뭐요? 양보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하더라도 라는 양보로 해석. 자, 다시요. 하우에버 아주 잘 나옵니다. 뒤에 콤마가 있으면 그러나.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주로 뭐뭐,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로 해석을 합니다. 예문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요.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 돼요. 너는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방이든지 네가 원하는.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 위치해버를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콤마가 없네. 그럼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이렇게 이거 없다라고 해석할게요. 일단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누구든지 오는 첫 번째로 승리합니다. 그 상을 탑니다. 근데 이렇게 뒤에 명사가 있으면 복합관계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지 오는 첫 번째로 상을 탑니다. 3번 갑니다. However 뒤에 형용사가 왔죠.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네가 너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이렇게 콤마가 있는 에버가 들어가는 문장은
노메르 음사로 쪼갤 수가 있다라고 했죠. 아무리 네가 부유할지라도 너는 구매할 수가 없다. 행복을. 자, 4번 연습 하나 더 합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이, 이렇게 주어동사죠. 얼마나 많이 그것이 비용이 들게 할지라도, 코스트 비용이 들게 하다. 교육은 가치가 있다. valuable은 여러분 귀중한 이런 뜻입니다만, 여기다가 in을 붙이나요? 그러면 invaluable, 그러면 귀중하지 않는 이런 뜻이 아니라, 존에 귀중한, 그래서 매우 귀중한 이런 뜻입니다. 의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5번 갑니다. 콤마가 있네. 양보드라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what하고 like는 how로 해석합니다. 어떤지 어떤지 그 날씨가 어떤지 간에 그 날씨가 어떨지라도 나는 즐긴다. 소비하는 것을 시간을 outdoors, 외부에서, 바깥에서. 6번 갑니다. Ask A for me, A에게 B를 요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aid, 도움이란 뜻이네요. 언제든지, 네가 필요한 언제든지 나의 도움을. 오늘은 여러분이 복각관계 형용사와 복각관계 부사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순간에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간이 지나고 내일이나 모레가 나오면 기억이 안 난다니까? 그러면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려면, 이러한 많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반복 학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